나쁘지 않아. 기름도 툭. 나쁘지 않아. 기름도 툭. 오, 이때. 나쁘지 기름도 툭. 네, 잘하셨어요. 제가 줄 좀 잡아볼게요. 예, 이게 이렇게 있어요. 네, 괜찮아. 하엘아, 하엘이 인사하고 싶어. 그지? 괜찮아, 일로. 예, 빠삐. 괜찮아. 예. 이게 또 하나는 하엘이가 좋지만 하엘이야 정말 정말 난 너를 좋아해가 아니라 너를 내 거라고 생각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엘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엘이의 동작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그건 위험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우리 따님과 엄마 사이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서클링하죠? 네. 예, 떨어져. 떨어져. 그런 의미죠. 그럼 이걸 못하게 해야 돼, 엄마 보호자님. 지금 저는 조금 조심할 거예요. 왜 조심하냐. 이때 제가 가까이 가서 얘를 통제하려고 하면 하엘이한테 으르렁거릴 수 있어요. 으르렁거릴 수 있어요. 왜? 그래서요, 모성애가 강한 개들은요, 주변이 시끄럽죠? 그러면 애기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변이 시끄럽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엄마 강아지는 내가 못 키울 거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죽입니다. 자녀를 죽입니다. 예, 강아지를 만날 때는 보호자분들은 일부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전 제일 싫은 사람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아이들 만져보게 하세요. 아예 안 문다니까요. 와, 진짜 이건 찔려하고 있어요. 찔려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오, 저기 친구 있다랬대요. 친구 간다. 인사시켜도 돼요? 야, 아저씨 두피시구나. 야, 씨, 나도 두피인데. 근데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내 개를 모르는 상태의 사람이 아무 책임감도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전 정말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길 가다가 꼬마 초등학생들이 막, 아, 이뻐. 와서 만져 막 그랬었거든요. 만져도 돼? 안 물어 그랬는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걸 사실 그거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지금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약자를 꽤 보호하는 개 같아요. 건강하고 괜찮은 개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호자님이 강단이라는 걸 가지고 규칙을 세우고 오지 말 때는 오지 말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분리될 때는 분리되고 이 정도만 확실하면 가르쳐주면 문제가 전혀 없을 개니까 염려하지는 마세요. 괜찮은 강아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점프하지 않는다, 그죠? 네. 근데 지금도 점프하지 않는다, 그죠? 네. 한 번만 더 하엘이하고 나왔다가 네.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